본 영상물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보험과 보상은 시대에 따라 법률과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약관, 법률, 정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내용은 댓글로 주시면 검토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보험TV입니다. 자, 며칠 전에 방송 나갔을 때, 또 최근에 나갈 때, 또 지금 나가는 거 방송 있을 겁니다. 순서는 다르겠지만. 라이브를 하더라도 많이들 안 보이시니까 차라리 그냥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그냥 똑같을 수 있어요. 그날 다 찍고 차근차근 내보내니까 시간이 있을 때 찍어야 하니까. 근데 단벌 신사라고 해서 옷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보험 필요한 특약, 불필요한 특약, 이런 건 방송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이나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필요한가요? 불필요한가요? 집에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당장 내 가족이 굶어 죽거나 하고 그런 가족이 없거나 분쟁이 없어, 그럴 일이 없어, 나만 챙기면 돼, 그런 경우는 필요 없죠. 과거 세대는 조기 사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클 수 있는 구조였어요. 돈은 얼마 냈는데 일찍 사망하면 보험금 줘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구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언젠가는 줘요. 언젠가는 줘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상해든, 손해보험처럼 상해 사망이든 질병 사망 안 따져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순수 그 사망이 목적 시엔 보험료 대비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의 어떤 부양 목적으로 유고 시에는 도움이 될 만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간을 정해놓고 딱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 같은 거 넣으세요.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놓아서 이때까지는 죽어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혹시 이때까지 없으면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힘들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아. 그 기간 딱 20년 혹은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거고, 현재 종신을 사망보장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목적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상품인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종신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신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설계사마다의 어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망만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컨설팅적인 목적으로 해서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꼭 비교를 하거나 다른 권리자한테, 좀 전문적인 사람한테 물어봐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내용 얘기하자면 길어요. 자, 두 번째, 각종 입원 일당. 의료 발달로 인한 치료들이 이전에 입원보다는 통원이 대다수고 생각보다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면 중환자실이 아닌 이상은 일주일 이상 입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 병원에서도 보험사 눈치 보고 귀찮게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입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암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통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보험도 사실상은 옛날에는 이제 통원할 때 입원할 때 입원 일당이 중요했고 뭐뭐하고 했지만, 보험은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진단비라든지 뭐 수술비라든지 혹은 감염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적합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일당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특히 일반 질병 2번 1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비싸죠. 손해율이 많으니까 그만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2번 1단을 100세까지 설계를 해놓고 5만 원을 하면요, 보험료가 거의 5만 원이에요.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겠지만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5만 원 보장 보려고 5만 원 되는 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보통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상대방이 저 보험을 넣으시려고 하는 분 인적사항 받아서 매니저한테 줍니다. 매니저는 그대로 그냥 플랜이 있어. 플랜이 딱 찍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뭐 설계 뭐 20년납 100세, 25년납 100세. 다 100세야. 제가 이건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건 60세, 어떤 건 필요해서 80세, 어떤 건 100세까지 가야 돼. 이런 담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기간이 다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증권들 보세요. 대다수가 아마 저기 뭐야.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 한 것만. 다른 분들은 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면 똑같아요. 엄마 거, 아빠 거, 아들 거 보면 담보가 똑같아. 아빠는 담보가 별로 없어. 엄마는 많아.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담보 특약이 더 많이 들어가. 원래 설계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보험 가입하는 방법, 요령 1번, 2번, 3번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얘기가 또 이제 와전이 됐네. 저기 원래 가려고 하는 방식을 또 잃었습니다. 잠시. 질병 2번 1단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간을 줄입니다. 오히려 담보를 줄이는 기간. 왜냐하면 2만원, 3만원, 일단 그거 100세까지 가지고 봤을 때, 화폐가치나, 보시면, 2만원, 5만원? 그럴 때, 뭐, 한 20년 후? 30년 후? 그때 가면 한 8천원 정도의 값어치나 있을까요? 그 정도 가치는 될까?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보험 넣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큰거 대비해서 넣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2번 일단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빼버리거나, 저도 10여 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설계하는 거 하고, 지금 설계하는 거 하고, 트렌드에 따라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뺍니다. 고객한테 얘기하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건 빼는 게 오히려 좀더 이득일 수 있겠다. 근데 끝까지 고집하거나 나는 하루에 껌값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넣는데, 기간을 조정을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보험료를 좀 떨어뜨리죠. 보험료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좋은 설계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게. 보험은 늘 같지만 관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설계에 있어서 고집도 있는 설계사가 좀 필요는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 2번 1당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빼거나, 뭐 80세, 60세까지 정도로 설계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2번 1당이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응급실 내원비. 아까 서두에도 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월급 얼마씩 이렇게 벌어서 저축을 해야 하는데, 이 저축의 의료비로 인해서 지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넣는 건데, 뭐 하루 가서 만 원, 2만 원? 이 정도는 제가 낼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들은 되시잖아요. 다들 통장에 몇 억씩 갖고 계시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비용은 본인들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넣으면 좋겠지만, 넣으면 뭐 2만 원, 3만 원 받죠. 응급실 내원비 보험에서.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이제 고객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이 꼭 굳이 넣겠다고 하면 얘기를 하고 권유를 하고,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넣으면 좋죠. 어쨌든 넣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원비 정도는 빼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종 수술비 같은 거, 보험도 상해 질병 수술비가 있고요. 3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어디는 50만 원, 뭐 어디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있는데, 자, 1에서 5종이라는 수술비도 있어요. 이게 암 수술비가 오히려 진단비보다 나을 수가 있나요? 저는요, 뭐, 설계사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단 진단이 발생이 돼서 진단비를 먼저 타는 게더 좋지. 그걸 꼭 수술을 해야만 주고, 뭐 어떤 이제 특약의 어떤 단서 조항이 많을수록 좋은 보험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자, 수술보다는요,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받을 항목이 없어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단순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암 수술비보다는 항암 관련돼서 로봇 수술이나 뭐 로봇 다비치 수술이나 뭐 이런 사이버 감마 나이프 등막 여러 가지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거 특약에 걸어놓고 뭐그 수술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주는 뭐 차라리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술비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아지는 거니까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 진단비. 당연히 범위가 넓은 게 좋아요. 근데 암 종류도 일반 암, 뭐 위, 간, 폐등뭐 이런 거 있죠. 소외감, 유사암, 고액암. 어떤 게 범위가 제일 큰가요? 당연히 일반암이 맞겠죠. 유사암 뭡니까?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뭐 이런 거 있죠. 소외감, 뭐 여자로 따지면 유방, 자궁, 난소 이런 거, 남자로 따지면 전립선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소외감으로 보는 회사가 있고 일반암으로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소외감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서 그 가액만 주는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건 이거겠네요. 고액암, 뭐 뇌암, 뭐 뼈암, 뭐 혈액암. 일반암은 아닙니까? 이 포함이 다 되잖아요. 근데 고액암은 특수한 경우에만 딱딱 지급되어 있잖아요. 이게 글쎄요. 보험료는 확실히 일반암이 비싸긴 하겠지만, 보험은 확률에 가야,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확률에 도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범위가 더 넓은 담보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뇌출혈 등이 있습니다. 뇌 관련된 진단비도 범위가 많아요. 뇌출혈이 제일 적고 3개, 뇌졸중이 3개, 뇌혈관이 10개. 그러면 범위적으로 봤을 땐이 담보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넓은 담보를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 보면 저도 있습니다만 뇌졸중이 있고 뭐 뇌출혈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범위가 더 넓어진 뇌혈관 담보들이 있긴 있지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겠네. 뇌졸중, 뇌출혈 담보보다는 뇌혈관 범위가 더 넓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기존에 다 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천이 돼 있다고 하면 1천만 원씩 줄여서, 아니 2천만 원씩 줄여서 1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를, 물론 이제 병력 사항이 없어야겠지만, 있는 경우도 유병자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줄여서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 통째로 가시든지,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질환으로 갈 경우에도. 그래서 보장 범위가 기왕이면 넓게 보장하는 담보를 택하는 게 유리하고, 특별히 우려나 걱정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나는 왠지 느낌이 집안이 내력이 혈액암이 있어. 뭐, 그래서 뭐, 골수암도 있고, 고액암 넣으셔야지,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자, 암보험이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그다 일일이 나열하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재진단 암보험을 넣으신 분도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발, 최초에 암이 걸렸을 때 진단비를 한번 주고 소멸하잖아요. 어떤 암보험은 물론 있습니다. 걸렸을 때또 재발하는 경우,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갖고 막몇 억씩 주는 그런 상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 하는, 설계사분들, 뭐 이런 분들, 관리자분들한테 의뢰를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잘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최초의 암이 아닌 재진단의 경우에 현재는 기간마다 주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 잘 생각해 보셔라. 재진단만 딱 주는 거야. 안 걸리면 없어.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또저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게 여러분들 옛날에 예전에 판매하는 상품 중에 보면 이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는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아 저도 저거 재진단 저 판매한 적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한번 판매하거나 나면은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돼. 왜? 이제 상품이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넣은 건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은데 사람들이 저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어쩌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너 뇌졸중 보험 넣었냐? 뇌혈관이란 담보 넣어주지. 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자 실비는 제외를 할게요. 왜냐면 실비의 중요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니까. 그렇지만 세대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영상에 회원제 영상 말고도 일반 영상에도 실비 변천사 넣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암진단비, 뇌혈관, 또 심혈관 요거 살펴봤고, 진단비의 개념은 선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비라든지 이런 특약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수술해야만 주는 거기 때문에. 실비 청구 이전에 치료비용 및 생활비로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특약이, 아까는 이제 불필요한 특약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은 진단비, 딱 진단 받으면 주는 진단비의 개념. 요것이 가장 저는 1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쩌다가 제가 보험 판매보다 보상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좀 실망을 하거나 보험금 분쟁이 있어서 해결을 못 하신 분들 대다수 얘기 들어보면, 아우 나 아는 사람한테 넣었어. 지인이야. 뭐 뉴직 건너 건너서 우리 고모가 보험 설계사야 해가지고 그렇게 가입해서 분쟁이 된거 해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은요 전문가한테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집 가족이 보험 일하는데 전문가다. 아 그러면 가야죠. 어떤 전문가를 과연 만나야 할까요? 이거는 원래 보험 가입하실 적에 요거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클린 보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전문가를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참 광범위해서 근데 그 중에 굳이 이렇게 몇 가지를 찝자면 보험직 중 하나만 영위하는 관리자. 요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업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그냥 안하무인으로 보험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그런 사람보다 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어? 예, 그렇죠. 법도 알고, 보상도 알고. 아니, 물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보험이잖아요. 어쨌든, 법을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보험에 관련된 것만이 알고 있고 하니까. 자. 직종을 여러 개 하는 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 한 놈만 판 사람이 그래도 전문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와 두 번째, 이클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검색하시면 다 떠요. 저도 검색하면 다 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분쟁이나 보험 유지율이나 혹시 불안전 판매한 거뭐 있나, 이거 다 떠요. 전 자신 있어요, 전. 유지율 좋아요. 분쟁 없었어요. 이런 보장에, 자, 세 번째, 보장보다 더 중요한 건늘 말씀드리는 거. 보험은 상품보다 관리자. 그 관리자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면 더 좋겠다. 보상 능력까지, 지식까지 겸비했다면, 아, 이보다 더 좋은 전문가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안든 사람 있어. 누군지 알 텐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필요한 특약, 불필요한 특약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시간까지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 하나 안쓴 사람 있어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